수목에 금금금 일주일간의 일이 끝나고 오후 5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계가 저는 일단 이 퇴근길에 트래픽을 다 지나가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흰색 청바지의 밑단을 수선을 맡기러, 제 생각으로는 이 흰 청바지가 되게 입기 어려운 옷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Well, you never know until you try. 10년 전에 사고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제가 갑자기 그 사고 나서 몇 주 만에 갑자기 체중이 막 불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청바지 이거 밑단 수선 좀 하러 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줄까요? 일단은 제가 좀 대충 잡아봤는데. 대충이요? 네. 입어보시면 안 돼요? 네, 입어볼게요. 저 안에 네. 서서 거울로 네. 보세요. 네. 이렇게 옆으로. 얘 편히 입었어요? 네. 네, 이 정도면 너무 짧을 것 같아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제가 네, 잡을게. 네. 손님이 거울로 보세요. 네. 이 정도 어떠세요? 이게 지금 이제. 항상 그날의 옷을 정한 다음에 이제 옷을 입고 이제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냥 대부분은 마음에 드는 케이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멋있다 뭐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만족, not bad. 그런데 오늘의 착장은 좀 투머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받고 있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그냥 그렇게 정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입어보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 You got lucky. You ain't talking to me now, little miss plucky. Pluck your eyebrows for the crowd. 청바지를 몇 년 만에 입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이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We nearly signed it with our blood and understanding. 저 라떼 하나 주시겠어요? 따뜻한 거요? 네? 따뜻한 거? 네. 드시겠어요? 네. 그리고 저 우유 좀 적게 해주세요. 약간 카푸치노로 주세요. 네. You ain't talking to me now, little miss plucky. Pluck your eyebrows for the crowd, get on the airplane. 한겨울에 카푸치노를 정말 자주 마셨어요. 특히 이번 겨울에 제가 너무나도 오랜만에 겪는 겨울이었어가지고 우유가 정말 스팀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에스프레소랑 정말 잘 섞여져가지고 나온 그 에스프레소 베이스드 밀크 드링크 너무 따뜻해가지고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야, 봄이 시작되고 겨울이 다가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따뜻한 라떼나 카푸치노 또는 플랫 화이트를 즐길 수 있는 이 시기가 며칠 남지 않아가지고 참 되게 아쉽기도 하면서 이제 이 환절기를 또 어떻게 보내야 하고 뭐 이런저런 되게 몽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Pluck your eyebrows for the crowd, get on the airplane. You give me stomach pain, I wish that you were here. We would have had a lot to talk about. You had a deal then, we nearly signed it with our blood and understanding. I thought that you would keep your word, I'm disappointed. I'm aggravated, it's a fault I have, I know. 페퍼로니 팬에 담아봐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되게 재밌는 조그마한 피자 가게가 있어가지고 되게 궁금했어요. 페퍼로니 이거는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The more the better. Trust me. Yes. 아, 맞네. 좋아, 좋아. 오는 길이 한 20분 정도였는데요. 많이 그래도 좀 식어가지고 왔네요. Yeah. Close up. 한번 갈. 누구든지 뉴욕에 살고 피자를 좋아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피자 스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뉴욕이라는 도시가 피자를 정말 맛있게 하고 잘하는 데가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뭐 거기 이제 Little Italy를 다니면서 이태리 전통식 피자를 먹어본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 I'm talking about the New York pizza. 되게 커다랗고 되게 빵이 정말 chewy하고 예를 들면 뭐 Joe's, 뭐 Two Bros, Ray's 뭐 그런 피자들 되게 장소도 작으면서 뭐 도우 만드는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도우만 만들고 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페이스트 해가지고 막 토핑 올리고 몇 시간 동안 또 베이킹하고 누구는 계속 주문만 받는 그런 데서 이제 달러 슬라이스 그런 것들 정말 많이 먹었었는데 두 조각이랑 뭐 음료수 소다캔 하나랑 해서 뭐 3불 저의 그 헝그리 정신이 정말 강했던 뉴욕 생활의 추억이죠. 페퍼가 기도로 들어갈 뻔했어.